네, 뉴엑스, 예, 루퍼입니다. 와, 미니코어 시리즈고요. 드럼 앤 루프, 훅이네요, 훅. 이렇게 설명서가 이렇게 있네요. 자, 우선은, 연보라색? 뭔가 푸르스름하면서도 보랏빛이 살짝 도는 느낌의 외관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니코어 시리즈여서 크기가 진짜 작죠. 네, 오랜만에 되게 작은 거, 이렇게. 손에 담으니까 되게 좋네요. 이 길이도 살짝 작아요. 누엑스는. 네. 자, 스타일. 여기 이제 드럼 비트고요. 그리고 좀 레벨, 루프 레벨. 레벨이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탭 템포 할 수 있고요. 이게 드럼이 온, 오프. 그러니까 드럼을 플레이 할 수 있는 네, 그 버튼이에요. 뒤에 보면은 네, DC 9V 아답터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에 네, 소프트웨어 연결할 수 있는 USB 단자 있고요. 자, 인풋, 아웃풋 있고. 여기 써져 있네요. 이제 AR, 그리고 NR, 드럼, 탭, 레드, LED. 아, 세 번 레드가 깜빡인데요. 탭을 세 번. 아, 이게 다 써져 있어요. 이따가 이제 사용하면서, 사운드 들어보면서 좀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무게 볼게요. 170g. 네, 진짜 가볍죠. 진짜 가벼워. 이게 이제 자동 룩, 리듬, 네. 자동적으로 리듬을 인식한다고 해가지고, 템포가, 스마트 템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궁금한 느낌입니다.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썬데이 탐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썬데이 탐 송지호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뉴엑스의 드럼 앤 루프 훅이에요. 훅. 훅. 우리는 뭐 이렇게 할 때마다 시리즈별로 한 루퍼가 하나씩 껴있는 거의 매, 한 달에 한 번은 그쵸, 루퍼가 항상 있어요. 자, 얘는요, 뉴엑스 나오는 훅이란 루퍼고요. 얘는 자동 기타 소리 감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기타를 치면 그 연주에 대한 리듬을 얘가 감지해서? 네, 감지를 해서 드럼 그 템포를 정해요. 입혀주는 거. 네네.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뭐 아무 세팅이 안 돼 있는 그냥 노멀 모드거든요. 네. 여기에서 우선은 한번 루퍼를 한번 시행을 해볼게요. 네. 1, 2, 3, 4. 자, 드럼 한번 켜볼게요. 이 리듬에 따라가나. 오! 잘 간다. 더비? 더비. 오, 예. 여기에서 이제 꾹 네. 눌러주면 위에 했던 거 언두가 돼요. 거기에서 두 번 눌러주면 얘는 멈추고 얘도 그냥 예, 드럼은 예, 그냥 꺼주시면 되고요. 이 멈춘 상태에서 꾹 눌러주면 다 클리어가 됩니다. 네. 근데 이 리듬대로 굉장히 드럼이 진짜 잘 따라오는 것 같아요. 막 신나게 치는데요? 네. 지금 락으로 해놔가지고 네네 네, 잘 따라온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걸 많이 쓸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그냥 우선 리듬을 틀어놓고 그 위에 이제 치겠죠. 치겠죠. 그게 가장 빠른 네. 것 같기도 하죠. 드럼이 한 10가지 정도 되나? 네.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네요. 우선은 드럼을 한번 들어보면 하나는 그냥 비트예요. 아, 이거 메트로놈? 네, 메트로놈이에요. 메트로놈. 그리고 다른 사운드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안에서는. 그리고 다음 팝. 팝. 그리고 싯. 뭐야? 컨츄리. 메탈. 블루스 여기 있네요. 라틴이래요. 라틴. 오. 예, 펑크. 댄스. 오. 좋다. 이거 사운드 좋다. 재즈. 오, 스윙 재즈네요. R&B. 하고 R&B. 그리고 이게 락. 오. 진짜 기본적인 이제 그 리듬 10가지 패턴. 11가지. 네. 네, 기본적인 리듬을 가지고 있고요. 좋은 것 같아요. 소리도 좋고 쓰기도 편하고 좋은데 네. 이 자동
녹음 기능 있죠. 네네. 치면 녹음되는 거죠. 네네. 지금 이거는 노멀 기능이라서 밟고 이제 딱 하나 둘 셋 해서 지아 씨랑 나랑 팍 이렇게 시작했는데 네. 밟으면 바로 녹음이 되는 기능이었는데 네. 우선은 이걸 치면 녹음이 되는 기능은 네. 얘를 빼고 있다가 쫑. 얘를 꾹 누른 상태에서 얘를 딱 끼면은 번쩍번쩍하고 네. 했을 때 네. 지금 얘는 자동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치지 말아주세요. 네. 네. 얘를 딱 켰을 때 지금 대기 중이에요. 대기 네. 중 깜빡깜빡. 내가 치기 시작하면 네. 녹음이 되는 거죠. 1, 2, 3, 4. 오, 바로 됐다. 앞에 공백이 있는 거는 다 무시하고 소리가 나는 것부터 시작하죠. 근데 그 지우고 레디 상태에서 네. 드럼을 켜놔도 기타 칠 때부터 녹음되겠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드럼을 잠깐만요. 드럼을 먼저 켜. 네. 오케이. 좋았어. 블루스로 할게. 딴딴딴딴. 좋다. 어. 원, 투, 쓰리. 저렇게 들어갔죠. 그래도 잘 된다 이거. 더빙하면 그냥 네. 더빙하면 되는 거죠. 네. 이거 오토 녹음 기능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재밌네요. 네. 드럼은 켜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풋스위치 눌러서 대기 시켜놓은 다음에 치면서 바로 녹음이 되는 네, 그런 개념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뭐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 헤드폰 단자가 있는데요. 집에서 조용히 할 때 조용히 이제 혼자 듣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헤드폰 단자의 볼륨은 이제 여기에 드럼 레벨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드럼 레벨로 할 건지 헤드폰 단자로 할 건지 이것도 파워를 오프한 상태에서 얘 드럼을 누른 상태에서 얘를 끼면 또 이제 그 스위치 전환이 되니까 여기 옆에 써져 있습니다. 옆에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쓰기 좋게 만들었네요. 아, 그쵸, 그쵸. 옛날에는 2인 1조로 해도 조금 어려웠거든요. 네네네.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아, 네. 아니, 벌써 거.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요즘은 그냥 네. 세팅해 놓고 치면 녹음이 되니까 드럼도 착착 나오고 좋네요. 이게 참 네, 편하게 맞습니다. 좋네. 참 이게 이어폰 단자가 신의 한 수인 것 같아. 네, 맞아요. 이거 되게 시끄럽거든요. 집에서 툭탁툭탁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쵸. 그리고 드럼 사운드도 뭐 스피커로 계속 하면은 엄마한테 혼나고. 혼나고. 네, 시끄러우니까. 네. 그리고 뭐 USB 스트림 모니터링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예, USB로 꽂아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모노 케이블 사용해서 앰프나 다른 이펙터 유닛에 연결할 수도 있지만 TRS 케이블을 이용해가지고 스테레오 그렇죠. 모드로 연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자, 이 가격이요. 12만 원이에요. 딱 10만 원. 12만 원입니다. 야, 이건 싸다. 진광이보다 싸다. 네. 근데 드럼만 나오면 진광이 나와.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네. 드럼 사운드 같은 11개인데 네. 뭐 이거에 대한 패턴이나 이런 건 없죠. 이런 거를 바꿀 순 없지만 네. 근데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 여기 있기 때문에 뭐 굳이 그냥 자체 루프 사용하면서 녹음 네. 간단하게 하시면서 연습하시기에는 이제 부족함이 없지 않나라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뭐 패턴이 좀 조잡하다 생각하시면 댄스에다 놓고 하시면 돼. 댄스. 두두 두.
뚝 그것만 나오니까. 댄스는 아니면 비트 그냥. 네, 비트 그냥 삑삑 거기다 넣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엑스 한 줄 평 주시죠. 이야, 후크를 이용해서 가방에 걸고 다니십시오. 아이고. 가져다니란 얘기죠. 네, 예, 걸고 다니십시오. 네. 기타 소리를 감지할 때 나의 창작물도 감지된다. 아, 좋습니다. 이거 좀 표 같은데요. 표. 네. 뭔가 네. 생각났을 때 바로바로. 맞아요. 그게 네, 생각났을 때 바로바로 레코딩 한다는 게 얼마나 네. 축복인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책상에 항상 연결을 네. 해놓는 것도 뭐 그냥 괜찮지 않을까. 되게 간단하게 어쨌든 기타 세팅을 해놓으면. 어차피 소리는 나니까 네네. 이거 안 켜도. 네. 그런데 뭐가 떠올랐을 때 바로 누르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한 줄 평 드리고요. 네. 자, 몇 대 몇? 예, 8.0. 8.0. 뭐 더 드려도 자, 이상하고. 예, 저는 이제 덜 드려도 이상하고. 네, 그렇죠. 루퍼 중에 우선 자동 플레이 기능, 자동 감지 기능이 있는 루퍼가 몇 개 있어요, 그렇죠? 예, 있어요. 네, 몇 개 있었는데 그 기능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우선은. 맞아. 그 기능이 없으면 이제 뭐 7점대로 내려가거나, 예.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그렇다고 기능이 좋다고 9점대로 올라가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네, 루퍼는 뭔가 딱 그 정도, 예. 딱. 딱 거기에 칠판, 머물러야 될 것 같은 것 네. 네, 그런 기능입니다. 만약에 아 그래요 루퍼 네. 복잡해도 그렇고 뭐 너무 네. 단순해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루퍼 함께 봤고요. 뉴엑스에서 나온 후크였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루퍼 사용해서 뭐 창작물에 도움이 된다면 뭐 작곡에 도움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시간일 것 같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호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